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성숙한 어른.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좀 더 수염적으로나 성숙하게 보이는 데만큼 수염 기르는 게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수염도 곱슬로 나나요? 죄송합니다. 그 길러서 사극 한번 도전. 어, 그것도 멋진데. 어, 머탈 도사 해가지고. 여봐라. 자, 뜻밖의 예, 예. 정치 아시죠? 자, 5년 후에. 저도 뭐 엘씨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수상스키 선수가 돼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진짜로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 지금도 멋져요. 아 지금도 아니, 막 멋진데, 좀 더 막 정신적으로도. 아 정신적으로 안 멋지지 지금. 이런 지금 초딩 이미지를 벗고 이제 그때는 성인이 진짜 어른. 네, 진짜 어른이 되고 싶네요. 남도 더 배려할 줄 알고. 성희 씨, 저는 5년 후에. 어우 난 그냥 5년 후에 저는 사실 똑같을 것 같아. 사람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 네. 5년 후에 나는 정말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32세. 이렇게 짱돌밖에 생각이 32세 김성규. 네. 5년 후에 네. 저는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아. 우현 씨는 저는 축구부에 30, 들어가서 30 조기 축구 30, 같은데. 무득점. 그리고 징크스 징크스. 서른 때면은 네. 서른즈음에. 아 서른즈음에. 그때는 어른 수준이 되겠죠. 축구도 축구지만 네네.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 서른 살 때도. 서른 살 때도. 예, 뭐 연기면 연기. 연기. 뮤지컬이면 뮤지컬. 뮤지컬. 솔로 앨범이면 솔로 앨범. 솔로 앨범. 작곡이면 작곡. 작곡. 축구면 축구. 축구. 탁구면 탁구. 탁구. 성경 오른팔이면 오른팔. 오른팔. 오른팔에서 왼발 정도로 가보고 왼발. 싶어요. 왼발. 이적. 이적. 예. 왼발로 이적. 이적. 또 뭐 없어요?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혹시 왼발 있으셨으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자 동욱 씨는 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인피니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인스피릿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까이에서 내 별들을 안아줄 수 있는 네. 별들을 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근데 그때쯤은 정말로 멋있다. 명언이었다 방금은. 네. 책 내자. 내가 말한 거 맞아? 그걸 나한테 내 입에서 나왔어 지금. 그걸 나한테 귓가에다 속삭여준다고. 별들을 내 입에서 나온 거야? 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주가 되고 싶다. 그러나 형은 네. 우주의 정밀뿐. 지금 뭐야? 그건 많은 말이죠.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팬분들을 한 번씩 안아보고 싶어요. 가슴이 그러면 동욱 씨 5년 후에는 프리허그 같은 거 하나요? 하고 싶어요. 저 지금도 하고 싶은데 영동 이런 데서? 네, 지금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그럼 혹시 정말 기회가 되시면 프리허그 하실 네. 생각이세요? 저는 언제든. 언제든요? 전 지금도 그럼 지금 새벽 3시께 정도에 할 수 있나요? 있어요. 들어, 들어와. 알겠습니다. 네, 나 알고 싶어요. 네. 후야 씨. 저는 네. 어떤 게 나올까요? 아, 저는 그냥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손주들한테 떳떳한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는 뒤에 벌써 손. 아. 손주요? 그러니까 제가 5년 후에 5년 뒤에 아들. 그러면 아이가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을까?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을까? 아이가 혹시 지금 아이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숨겨왔 저는 나의 수줍은 아이 모두 내게 줄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상할 정도로 제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아이야 네가 속아 데뷔 초부터 이제 저희가 아이야 먼저 가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이 남잖아요. 녹음하고 앨범이 남고 뭐 DVD가 남고 뭐 방송들이 남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손주들이 먼 미래에 봤을 때 할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후회하라고 창피한 아 침문 튀지 마. 정말 아 이거 진짜 제가 창피하지 않고 정말 떳떳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그 많이 내게 떳떳했으면 좋겠다. 그 보면서 손주들이 보면서 아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손주들한테 태민 영상 보여줘야지. 네. 굉장히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5년 안에 손주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니, 저희가 침뱉어요. 아, 여기 난장판이야 지금. 히드라, 히드라. 네, 히드라.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성중 씨가 없으니까 네. 사실 좀 너무 아쉬운데. 아 진짜. 성중 씨도 뭐.